이번에는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 네,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 피서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멋진 그림을 관람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요즘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볼만한 전시가 있다고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에드바르드 뭉크 영혼의 시라는 이름으로 뭉크의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이자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 뭉크의 회고전인데요. 뭉크의 대표작 절규의 그 석판화 버전을 비롯해서 생애 춤, 뱀파이어, 키스 등총 99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기획 특징이라고 하면요. 벽 색깔에 따라 작품이 구분이 됐다는 점인데요. 자주색, 푸른색, 회색 등 벽에서 풍기는 색감에 따라서 뭉크의 작품 세계를 6개의 주제로 나눠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서면요, 뭉크의 자화상을 만나볼 수 있고요. 좀더 가면은 이제 뭉크가 연습생 시절 때 기술을 연마했던 습작부터 뭉크가 그 어려웠던 인생관을 담은 그런 그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년의 뭉크가 느꼈던 멜랑콜리함을 담은 그림까지 다채로운 그림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네, 뭉크의 그림 하면은 뭐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 절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어두운 감정을 강렬한 색감으로 포착한 작품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는 뭉크의 성장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뭉크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고요, 또 같은 병으로 누나까지 잃으면서 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을 잃은 슬픔이 이제 작품에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뭉크에게는요, 연인에 대한 배신과 이별의 상처도 참 깊은데요. 그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폈던 애인에 대한 질투, 네. 실망감을 담은 그런 그림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뭉크는요, 사랑, 불안, 고독 등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상징적으로 그 그림에 녹여냈는데요. 마치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뭉크의 감정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에 들어온 뭉크의 절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색깔 있는 버전이 아니라 석판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뭉크는요, 여러 가지 버전의 절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요, 1994년과 2004년도에 그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회화 버전은 해외 반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1895년에 석판화로 제작된 흑백의 절규입니다. 네. 이 판화 버전의 그 절규가 해외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판화 버전을 감상하는 것이 뭉크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뭉크는 그 판화 마니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뭉크는 생전에 총 2만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에 판화가 1만 8천여 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실을 통해서 뭉크가 판화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었고 또 평생 동안 끊임없이 판화를 연구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네, 뭐, 뭉크가 성장 배경이 조금 어두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절규가 이렇게 성장 배경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탄생된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뭉크는요, 공황 발작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절규가 그런 정신적인 한계치를 반영한 그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뭉크는 그 노르웨이 오슬로의 교회를 이렇게 산책하던 도중에 자신이 느꼈던 증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친구 두 명과 함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나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다. 나는 진짜 피 같은 구름이 있는 이 그림을 그렸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해골 형상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은요, 뒤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는데요. 뭉크가 일상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합니다. 또한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사선 구도는요, 불안한 심리를 증폭시키고요. 핏빛으로 일렁이는 하늘은 마치 비명 소리를 시각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색채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이 공황 발작에서 비롯한 그림이기 때문에 좀더 두렵고 외롭고 어두운 감정이 생생하게 포착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절규 배경이 붉은색인 이유에 대한 독특한 가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림 속 하늘이 붉은색인 이유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화산의 대폭발이라는 그런 특별한 가설을
등장했습니다. 네. 이 절규가 그려지기 전인 1883년도에요.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아 화산이 대폭발하면서 미세한 암석 파편이 이제 대기 중으로 흐트러지는데요.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에 걸쳐 전 지구상에 이 파편으로 인한 생생하고 붉은 노을이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텍사스 대학 천체 물리학과 교수인 도널드 올스는요, 절규의 배경이 이 대폭발 때문이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뭉크가 그림을 그렸던 그 장소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슬로 에케베르크에서 구부러진 길을 막 돌아간 조금 높은 지대가 바로 뭉크가 서 있던 그곳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뭉크는 이곳에서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인도네시아 크라카토아 화산이 있었던 지점이고 실제로 거기서 붉은 노을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그 절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요,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절규처럼 들리는 화산의 그 폭발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가설이 세워졌는데요. 실제로 이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니까요. 아마 뭉크가 폭발음과 그 붉은 화산재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절규를 그린 게 아니냐 하는 흥미진진한 감상법도 네.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품 하나에도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곁들이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뭉크 전시회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간단한 관람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뭉크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당연히 절규일 텐데요. 네. 이번 전시는 그 노르웨이 이제 박물관 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뭉크에게는 절규 이외에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를 이제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감명 깊게 본 작품이 고흐의 제목으로 조금 더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요. 이 뭉크가 포착한 서정적이면서도 이 외로운 밤하늘을 이제 고흐의 같은 제목의 그림과 비교해서 보신다면 더 즐거운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요, 절규 그 이상의 것을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뭉크 전시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